이번 일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사실상 검찰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. 평검사 회의가 7년 만에 전국 곳곳에서 열린 데 이어 검사장급 또 그 위에 고검장들까지도 집단 성명에 동참했습니다. 보도에 강청원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검과 대전, 대구, 광주, 부산, 울산, 수원, 춘천지검 등 전국 일선 검찰청 20곳 이상에서 평검사 회의가 이어졌습니다.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한 건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. 평검사 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. 법무부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발표한 뒤 최 총장이 사퇴의 뜻을 밝히자 서울 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사퇴 재고를 요청한 겁니다. 하지만 최 전 총장은 결국 물러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좌천됐습니다.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지금 징계권자가 된 추미애 장관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가 최동욱과 윤석열을 쫓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?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? 7년 전과 비교하면 검사들의 집단 행동 규모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. 최고위급 간부인 고검장 6명과 검사장급 간부 대부분, 일선 지청장과 부장검사, 검찰직 고위공무원인 사무국장 20명까지 집단 성명에 동참하는 등 파장은 검찰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. SBS 강청환입니다.